안녕하세요. 서울시향의 온라인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진행을 맡은 음악평론가 이용숙입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기획하고 준비해온 서울시향의 야심찬 프로젝트, 서울시향의 온라인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여러분 앞에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처음으로 업로드되는 서울시향의 온라인 콘미공 영상이기 때문에요. 간단히 먼저 소개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서울시향은 매 공연 때마다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강좌를 열고 있었죠. 클래식 전문가들의 해설을 통해서 미리 연주회를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모든 분들을 다 초대할 수는 없어서요. 예매하신 분들 중에서 매번 100분 정도의 신청을 받아서 강좌를 개설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에 그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서요, 연초에 열자마자 바로 연말에 있을 강좌까지 다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조기 마감이 되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강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좌를 보다 많은 분들이 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여러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강좌가 그냥 1회에 그치는 것이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더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향이 채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강좌에서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이 연주의 그 지휘자, 또 협연자, 그리고 작품의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여기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첫 번째 시간은 2019년 5월 23일과 24일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게 되는 공연인데요. 2019 서울시향 유카페카 사라스테 라벨입니다. 이번 공연, 미리 공부를 도와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시향 콘미공 강사시죠. 클래식 FM 라디오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연에서 해설자로 맹활약하고 계신 음악평론가 김문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온라인 콘미공의 해설을 맡아주셨는데요. 앞으로 아주 재미있는 해설, 그리고 유익한 정보들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길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분 함께 자리하셨어요. 직접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클자랄 꿈꾸는 아직은 크랄 못인 조고연우입니다. 아, 클알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클알못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얼마 전부터 막 클래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그렇게 그래서 아직은 클래식을 잘 알지 못하는 클알못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를 통해서 좀더 클래식을 잘 아는 클자랄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사실 클래식 음악은 어렵다. 클래식은 진입장벽이 높다.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앞으로 이제 이 온라인 콘미공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에 친숙해지시면은요. 클래식 음악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나도 얼마든지 아주 즐겁게 감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 온라인 콘미공에서 소개할 공연이 그 좋은 입구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 공연 제목에 이름을 걸고 있는 지휘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유카페카 사라스테, 어떤 지휘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국적이 핀란드입니다. 이름이 좀 길었죠? 네, 그렇죠. 유카페카 사라스테. 네, 또 비슷한 이름을 가진 그런 다른 지휘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에사페카 살로넨이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코 프랑크, 네. 그리고 오스모 벤스케도 핀란드 지휘자예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스모 벤스케는 또 서울 시향하고 네. 많이 또 개건지기도 하셨고. 아주 뛰어난 연주를 들려줬죠, 네, 지난번에도요. 그래서 핀란드가 상당히 지휘자 강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지휘자의 음악적 배경이랄까, 이런 것이 좀 궁금한데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휘자들은 지휘로 음악 경력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뭔가 다른 장르로 또 음악
지휘자가의 경력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 지휘자는 어떤 분인가요? 어떤 악기를 이제 전공을 하다가 이제 지휘로 이제 바꾸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피아니스트 출신 지휘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카페카 사라스테는 바이올린 출신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로린 마젤하고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로린 네. 마젤도 바이올린을 전공하다가 네. 이제 지휘를 했죠. 네. 그렇다면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그런 경력이 지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현의 보잉, 즉 활을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 빠삭한 정보를 이제 알고 있겠잖아요. 바이올리니스트 아, 그렇죠. 출신이니까요. 네. 피아니스트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잘. 그래서 이 바이올린 출신 같은 경우에는 이 현의 디테일에 상당히 이 보잉의 그런 것들을 잘 짚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하다 답답하면 자기가 희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케스트라 음악을 만드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또 핀란드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핀란드 지휘자들의 어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핀란드 출신 지휘자들은요, 약간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지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쾰른에서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지휘하는 말러 3번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말러는 약간 좀 감정이 오버되는 막 그런 지휘들도 많은데 그렇죠. 끝까지 냉철함을 잊지 않고 지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면모가 이번 공연에서도 아주 지적이고 그런 뛰어난 해석으로 발휘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북유럽의 문학이나 철학도 상당히 그런 좀 지적이고 이성적인 면모가 강한 것 같은데요. 역시 음악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라스테는 서울시향하고 이번에 처음 만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한 몇 번 호흡을 맞춰봤죠? 그렇죠. 네, 2011년에 시벨리우스와 차이콥스키로 이제 서울시향을 이제 객원 지휘했고요. 그리고 2013년, 2015년, 2017년, 그리고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네. 홀수 해마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서울시향과 인연은 상당히 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함께 연주를.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아까 클라이못이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유명한 지휘자 몇 분 이름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카페카 사라스테 이분은 이름도 어렵고 약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공연 제목에도 이제 이름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휘자이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나라에서의 인지도보다 이 유럽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이 아주 활발하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쾰른 방송 이제 교향악단의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베토벤 전집을 또 이제 녹음을 하셔가지고 음반도 출시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럽에서 인지도가 높은 지휘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휘자들마다 특별히 자기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레파토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연주하는 이 라벨은 사라스테의 특별한 장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유카페카 사라스테는 시벨리우스 해석에 상당히 또 장기를 보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고국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라벨은 이제 공연에서는 자주 다루는데요. 이제 음반으로 출시된 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라스테의 라벨은 어떨지 그런 걸 또 지켜보는 재미가 이번 콘서트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벨을 통한 사라스테와 서울시향의 만남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기대감이 아주 증폭되셨을 것 같아요. 뭔가 설명만으로는 조금 아쉽다 하는 느낌이 드셨다면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그 보이는 링크를 통해서 지휘자 유카페카 사라스타의 음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